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 이영길입니다. 오늘 학교폭력 제로 챌린지 의미를 알고 박자를 알고 여러분들이 배우면 훨씬 더 의미 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과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처음에 이 챌린지는 재밌는 게 아니야, 멋있는 것도 아니야, 이 부분부터 좀 챌린지 구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는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재밌는 제스처를 해도 돼요. 뭐 예를 들어 저쪽에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어우 재밌는 게 아니야 약간 정색하는 거죠. 어우 또 멋있는 것도 아니야 뭐 이런 느낌으로. 네, 그 다음에 정확한 동작이 이제부터 가는데요. 자, 스탑 할 때 오른발을 뒤로 스탑. 네, 지금 당장 다시 시작해 하면서 두 다리를 벌려주죠. 제로 포 하면서 오른 다리랑 오른손 히어로 이런 느낌으로. 자, 이 동작은요 구를 만진다는 느낌으로, 동그란 공을 만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는데요. 마지막에 우리의 학교폭력 제로 시그니처 마크인 제로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만들었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가사에 맞춘다고 보면 돼요. 스탑, 지금, 당장, 다시 시작해, 제로, 포, 히어로, 쿵, 셋, 쿵 하면서 이제 카운트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앞으로 날리면서 왼발이 나갑니다. 원, 투,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 왼발과 오른손이 살짝 닿는 느낌으로 쓰리, 포.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제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로를 다운을 하면서 제로를 만들어주세요.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세븐, 에이트.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이트. 이렇게 또 제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에이트. 그 다음에 원, 네, 다운하고 투, 쓰리, 포. 쓰리, 포 할 때 두 번 튕겨주고 뿌려주는 거예요. 쿵.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으로 다운을 해주는데 이렇게 팔짱을 끼는 상태에서 다운을 해줄 때 오른 다리를 살짝 올려주고 왼 다리를 살짝 올려주고 셋, 에이트 하면서 또 에잇 카운트에 이렇게 헤이 하는 구간이에요. 뒤로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카운트를 해보면요. 원,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하면서 뒤로 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앞으로 조금 나오면서 왼쪽 다리부터 가볼게요. 왼 다리부터 쿵, 투. 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나와줍니다. 그 다음에 쓰리, 포 할 때 오른손과 오른쪽 다리를 같이 움직여요. 하나, 포, 쓰리, 포. 그 다음에 하이파이브 하는 느낌으로 파이, 식스, 네, 세븐, 쿵 할 때 무게중심 가져야 돼요. 네. 학교폭력이 어디 있지 하면서 보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 들면서 그 다음에 다시 원래 동작 스탑. 지금 당장 다시 시작해 제로, 포, 히어로 하면서 또 우리 시그니처 마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쉽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랑 카운트를 천천히 하면서 따라해 볼게요. 스탑, 지금 당장 다시 시작해 제로, 포, 히어로. 셋, 넷, 쿵, 나나, 나나, 셋, 파이, 식,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스탑. 지금 당장 다시 시작. 제로, 포, 히어로. 쿵, 쿵, 쿵.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선생님이랑 한번 챌린지 구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해볼게요. 뭘 알잖아, 재밌는 게 아니야, 멋있는 것도 아니야. 지금 당장 다시 시작해, 제로, 포, 히어로.
on the way home. 그들에게 미안 당장 멈춰야 하는 걸 알잖아. 재밌는 게 아니야 멋있는 것도 아니야. 지금 당장 다시 시작할 자로 for hero. 나나나나 나나나나 방법은 슬퍼 자라 크지 않는 것이 일반 방관도 위험.